전문가 한 분 연결합니다. 직접 일선 소방서장까지 역임하셨던 분인데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재진주 겸임교수입니다. 자,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게 재진주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겨서 한때 그 공무원이었던 사람 처지에서 마음이 착잡하고 예. 죄송한 마음이 퇴직한 지 오래됐습니다만 예.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확인해 봤더니 예. 옛날에는 소방서별로 119 신고를 받아서 출동을 했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대규모 사고가 생기면 예. 소방서에서만 신고를 받으면 옆에 소방서에서도 출동하는데 서로 연락하고 하는 것이 시간이 걸리니 그렇죠. 본부에서 통합해서 수보를 하면 신속하게 많은 소방력이 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효율적이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다 그 소방본부에서 한목에 수보받는 걸로 시스템이 다 구축이 됐고, 예. 요번에 경기도에서는 제일 마지막으로 경기도 서부 지역에 있는 국외 소방서의 119 신고 시스템을 본부로 다 합치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그 저 이 수보를 잘못 받아서 이런 일이 생길 일은 이제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뭐 그렇게 합치는 작업은 할 수는 있는데, 예. 근데 어떻게 불통되냐 이 말이죠. 이제는 이제 그 합치는 작업을 하면서 예. 상황을 확인해 봤더니 KT에서는 그 119가 동시에 무지역에만의 신고가 들어가면 그 부하가 걸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거를 갖다 폭주에 대비해서 예. 가상 데이터를 대량 입력을 해서 테스트를 하는 중이었답니다. 예, 예. 그럼 가상 데이터를 만들면 여러분들 컴퓨터 써보셨지만은 컴퓨터에 데이터가 많이 걸리면 일시적으로 그 컴퓨터가 다운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처럼 수보받는 기능이 다운이 됐다는 겁니다. 아, 아니. 가상 데이터로 이제 폭주에 대비해서 가상 데이터를 대량으로 입력을 하니까. 아, 그런 실험을 그냥 막무가내로 해도 되는 겁니까?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 백업 시스템을 넣어서 예. 본부에서 그 수보를 못 받으면 소방서에서 받을 수 있도록 스탠바이 시켜놓고 본부에서 그 저 실험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본부에서 119 수보를 받는데 수보 장애 시에는 자동적으로 소방서에서 수보 받을 수 있도록 이게 연결되도록 돼 있거든요. 예예예. 예, 예. 그런데 이게 이제 그 그 시스템을 그 구축하는 과정에서 예. 힘도 있게 그 아마 그 시스템 구축하는 측에서 알겠습니다. 대비를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KT 쪽 입장을 들어보니까 KT 쪽은 네. KT는 시스템 구축만 담당할 뿐이고 실제 그 시스템 운영은 경기 소방 재난본부에서 담당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럼 네, 그렇죠. 책임이 경기 소방 재난본부에 있는 겁니까? 하고 그 운영은 경기 소난 재방본부에서 당연히 담당하죠. 왜냐하면 예. 소방본부에서 그 기계적인 전화 시스템을 갖다가 구축할 수 없으니까. 예, 예, 예. 그냥 그거에 대해서 그 유지 보수나 이런 것은 KT에서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운영만 소방본부에서 하는 것이고 모든 기계적인 하드웨어적인 측면은 KT에서 제공하는 것이니까. 예. 여기가 하드웨어의 사고거든요, 지금. 예. 그렇다면은 뭐 제가 제 입으로 어디 잘못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기는 그 난처하지만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하드웨어가 다운된 거니까 하드웨어를 관리하는 데에서 책임을 이제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드웨어를 관리하는 KT 측에서 어쨌든 가상 데이터 입력 실험을 한다면 그것을 이렇게 뭐 백업으로 하도록 한다든지 하는 운영 책임은 또 경기소방재난본부에 있는 거 아닌가요? 운영 체계에 관한 시스템도 책임 권한이 그 확실한 거는 제가 뭐 그 사람들한테 그까지 확인하고 하는 건 아니니까 예, 예.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책임 관계를 밝혀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당연히 밝혀야죠. 예, 예, 당연히 밝히고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죠. 예예. 예, 예. 참 재발 방지를 위해 뭘 어떻게 하는지 한 말씀만 주시면. 요번에 그 세월호 사건도 매뉴얼이 없어서 생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관리의 문제가 잘못됐던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예. 마찬가지로 이 그저 수보 시스템이 있어서도 첫 번째 기계적인 그 결함도 간혹 생길 수 있겠지만 네. 제거 시스템을 충분히 해두면 해결될 것이고 예. 그다음에 그 이러한 일을 하면서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것까지 연구를 해서 사람들도 한 번쯤은 더 마음을 쓰는 예예.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하는 마음으로 안 생긴 사고지만 생길 수도 있겠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고는 백업 시스템을 두는 것이 알겠습니다. 좋을까 싶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이번에 KT 또 경기소방재난본부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우선 그다음에 매뉴얼이 많이 있으면 어쩜 뭐합니까? 제대로 운영되도록 사람이 또 관리하는 것 필요하다는 지적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재진주 겸임 교수였습니다.